보일러실 바닥. 이걸로 물이 올라온다고요? 두 개는 한번 이 한번 뜯어볼게요. 지금이 살짝 보이는데? 싸늘하다. 이쪽 옆 구멍에서 한번 넣어볼래? 예. 똑같은 곳에서 굴리는 느낌입니다. 지금으로 막혀있네. 쉽게대로 쓰는 게 영향 없어? 어디까지는 뭐 올라오거나 그런 거 없어. 이쪽에 왜 넣지는지가 되게 중요해. 기름이 유입된거 보면 싱크대랑 연결되는 게 맞을 텐데. 그러게요. 아, 물이 천천히 차네요. 이건 이걸 사용할 때 차는구나. 네. 열어야 돼. 아이고. 트랩 같은데? 네, 트랩이에요. 트랩 맞아요. 여기서 보니까 보여요. 여기 안 올라와? 여기는 안 올라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네. 3cm 아래. 6mm를 가져가고요. 쉽게 돼서 차오르네. 끌게요. 네. 진행을 해볼게요. 싱크대 물 최대로 틀어주시겠어요? 찬물로. 이렇게 놓고 살짝 우리 식수전부터. 네. 밀로 계속 작업을 하면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. 이 안쪽에 지금 문제, 기울기가 문제인 거니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일단 봐드릴게. 물은 이제 안 넘치네요. 이렇게. 주름관에 걸리나? 잠깐만. 주름관을 올리는 거지? 주름관 쪽으로 일로 올라온 것 같은데? 아. 거의 다 꺼냈어, 주름관은. 네. 하나 한다. 예. 뭐야, 그거? 싱크대 주름관 아, 빠졌네. 주름관. 밑단은 내가 잘 꺼냈어. 네. 여기서 나오는 거면 집어넣을 수가 없지. 거기도 들어가서 우측이니까 바깥쪽에서는 할 수가 없네. 안에서 결국 다시 해봐야 돼. 쉽게 해버릴 수밖에 없어. 야, 아까 잘 뚫렸다 그러지? 싱크대 쪽에서 집어넣어볼까? 싱크대 쪽에서? 응. 아,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주름관 빼고 여기 위저 그냥 이렇게 밑에서 바로 넣어야 될 것 같아. 위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? 그래도? 근데 얘가 여기 있어가지고 밑에서 넣는 것보다는. 오케이. 되지? 네. 네. 꺾이는 건가? 6mm로 해봐라. 그게 더 편해? 네, 괜찮을 것 같아. 주름관이 막고 있어? 그럼 저쪽에서 다시 넣어보자. 방향 잘 잡아봐, 느낌은. 네. 좀 앞으로 더 넣어볼게요. 지금은 그래도 아예 빠진 것 같아요. 네. 이걸 한번 틀어볼게요. 맨 처음 넣었을 때보다 확실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여기 수면 들어갔습니다. 뭐야? 이 왜? 뒤로 오면은 바로 잠기고. 앞으로 더.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고. 양으로 봐서는 8mm로 털어야 되는 양인데. 여기까지는 기울기 좋고. 네. 8mm부터 훅 잠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이 집터에 의해서 배관이 눌려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들어가는 쪽이 높고 저 나가는 쪽이 낮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물이 차 있어요. 이제 단단하게 경화된 기름들이 좀 부서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저희 그 뚫린 데까지 간 거고. 네. 8mm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네. 구동이요? 구동 저쪽으로 앞쪽으로 한 번 있고요. 똑같이 저도 문제가 있는 데만 있어요. 그렇구나. 기울기가 안 좋은 구간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. 이따 박아놓고 대신 안 밖으로 확인하면 되지. 많이 맑아졌어. 네. 합류한 데까지 다 뚫었고요. 배관은
여기 베란다 쪽에서 시작해서 화장실 밑을 거쳐서 싱크대 밑을 거쳐서 저 앞으로 나가요. 여기가 바깥에 최종 집수장이고요. 네. 화장실, 변기, 싱크대와 욕실과 베란다는 합류해서 참거리에서 네. 같이 나오는 거예요. 일로. 나오는데 집수장으로 나오는데 지금 잠겨 있는 구간은 여기예요. 이 집터 아래가 다 잠겨 있어요. 이거 보여드릴게요. 거기를 지금부터. 여긴 지금 이제 기울기가 좋은 곳이에요. 10m 저 앞에 집수정 거의 다 간 구간이에요. 네, 그러니까 네. 오수, 즉 이 똥배관이랑 만나기 직전. 여기는 아주 잘 내려가요. 거기서부터 이 뒤쪽으로 이제 빼올 거예요. 내시경을 뒤로 빼면. 근데 여기서부터 훅 잠겨요. 8m 지점부터. 계속 기울기가 좋으면 저렇게 고여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. 뒤로 뺄수록 물이 차 있는 구간입니다. 여기는 거의 지금 100% 가까이 차 있어요. 네. 가만히 있으면 이 지금 분쇄된 찌꺼기차 못 넘어갈 정도로 물이 천천히. 문제는 가라앉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. 네.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 분리가 된 애들이 이제 아무도 물을 안 쓸 때 둥둥 떠 있다가 굳어요. 사장이 스폰지라고 생각하셨던 네. 기름으로 바뀌는 거예요. 아. 그러면서 배관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는 거예요. 그걸 저희가 지금 다 분쇄한 거예요. 네. 물을 꺼도 여기 기울기는 안 바뀌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또 찬다. 기름이 쌓이면 또 막힐 수밖에 없어요. 네. 보이시죠? 기름. 이게 좀 떨어진 거예요. 위에 붙어 있잖아요.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네. 물보다 가벼우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. 2년 전, 3년 전에 작업하셨다 해도 일반 잘비로 하셨다면 지금처럼 제대로 다 떨어내지 못했을 거예요. 그럼 계속 물 많이 쓰는 거예요. 맞아요. 차라리 물을 많이 쓰고 통돌이 세탁기를 자주 돌리고 이 안에 있는 기름 물을 100% 채워서 밀어내주면 그래서 저 8.8m까지만 언덕까지만 밀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흘러내려요. 그러면 우리가 와서 돌려서 내려야 돼요. 집이 어디신데? 올도. 아유 언제 왔다 갔다 여기를. 다음에 막히면 또 제대로 뚫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렇지. 좀 마무리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늦어진 것 같은데? 네. 앞으로 갔다가 봐요. 기름 많이 나왔죠, 사장님? 잘 보이죠, 이제? 부서져서. 깨끗해졌어? 깨끗해졌어. 좋습니다. 오케이. 수고했어.